하세요. 네, 박원준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원민입니다. 여기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말은 잘 못하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송병호 선수. 네, 안녕하세요, 송병호입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안 되죠? 네. 이 방송을 통해서 팬캠프 때 어떻게 또 재미나게 놀 수 있을지 또 설명도 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메인 시즌 준비하느라 바쁘실 텐데 어떻게 진행되세요? 근황을 얘기해주세요. 저는 일단 저희가 한 10일 한 10일 정도 휴가를 갔다 왔는데 이제 오늘 처음으로 운동 시작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근황을 알려드리면 제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 언제쯤? 그래서 내년 시즌 끝나고쯤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서. 깜짝 결혼 발표? 와, 축하. 와. 그래서 이번 비치즈는 가장 바빴던 것 같아요. 운동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거 준비한거나 다 약간 바빴던 것 같아요. 박원민 선수 샤워하셨나요? 이거 이민규네. 딱 봐도 이민규네. 맞네요. 박원민 선수 샤워하셨나요? 샤워했습니다. 네. 오. 반복했어 또. 그래서 부풀린 거지. 네, 그리고 오늘 송현준 선수의 가방. 네, 저희 부산 서머 매치 끝나고 저희도 여름 휴가를 받아서 일주일 정도 쉬고 그리고 오늘 복귀해서 이제 갓 훈련을 시작했는데 비시즌에 또 잘 준비를 해서 시즌 때 좋은 성적을 보여드리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닌데. 근데 욕 댓글이 네, 그랬다면. 여러분 선수분들한테 근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왜 댓글 선수님들밖에 없는 것 같죠? 댓글창 때문에 박원민 선생님이 안 보인다고. 여행 다녀오셨어요? 여행 네. 요번 휴가 때는 많이 갔다 왔죠. 누구? 아니 다 이거 선수분들이 지금 해놔요. 나를 봤나? 어디서 저 봤어요? 혹시 네. 휴가 때 뭐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목격담 있으시면 또 제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 이거 누르면 안 되나 봐요. 우리 다른 분들 다 눌러서 네. 자, 일단 목격담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방송을 켠 이유죠. 바로 저희가 네 번째 팬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네 번째 팬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네 번째라고요? 네 번째! 네 번째입니다. 네, 어떻게 경기 일정, 아니 팬캠프에 대한 일정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청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신청을 저희가 받고요. 그 다음에 장소는 저희 여기 저희 숙소가 있고 훈련 장소인 용인 대웅 경기 관련해서 하고 이제 팬캠프 정확한 날짜는 8월 31일 토요일입니다. 8월 31일 토요일 네. 기억해 주시고 명훈 선수 머리 멋있다고. 머리 하셨어요, 그래요? 파마했는데 좀 잘라서. 주말에 다시 머리하고. 빠지 가서 컨컨하고 놀았어요, 부끄부끄. 우와, 빠지 가서는. 목격자가 많네요. 탈의하고 놀아야겠죠. 팬캠프에서 버금 선수와 같은 팀을 하면 1등 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네, 제가 지금까지 세 번을 했는데, 제가 다, 저희 팀이 다 1등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저희 팀 때문에 우와하는 박원민 선수네. 자, 자세한 사항은 저희 OK 독수근의 SNS나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들어가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송병호 선수가 팬캠프에 대한 프로그램 설명해 주시겠어요? 프로그램이요? 네. 네. 이렇게 잘 적혀있는데 일단 읽어볼게요. 네. 일단 모여서 여기로 오실 거예요. 상록수와 잠실, 서울역 이렇게 여기서 출발하셔서 대웅 연수원에
몇 시까지지? 아, 10시까지 오실 거예요. 10시까지 오셔야 돼요. 이제 다 네, 돼 있는, 좋아요, 좋아요. 다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네, 자세한 건 홈페이지 자세한 거는 이제 일정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도착해서 첫 번째는 성가비 물품 배포를 할 거예요. 뭐 티셔츠나 명찰이나 이런 거를 전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선수 소개 그 다음에 선수별 게임으로 통하여 뭐 팀 선택 이렇게 한다고 써있는데 그때 이제 재밌게 해야겠죠? 그러고 나서 팀별 응원가를 만든대요. 이게 다 이번 네 번째니까 많이 오셨던 분들을 좀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끝나고서 밥을 먹어요. 한 거 없는데 밥을 먹어요. 일단 밥을 좀 맛있게 먹어야겠죠. 네. 밥을 먹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최고의 프로그램을 찾아라 라고 있는데 이게 SNS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해서 뭐 몇 명이 들어온 뭐 시청자 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뭐 맞아요. 시청자 수가 높은 분, 높은 팀이 1등. 라이브 방송을 해서 네. 뭐 재밌게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세 번째 초능력 배구 대회를 한다는데 초능력 뭐 예, 팀별로 팀별로 초능력이 다르게 주어진대요. 그걸 쓰면서 어떤 초능력이 주어질지 궁금하시죠? 누구시죠? 그때 꼭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네. 그리고 좀 쉬었다가 또 또 쉬어. 잠깐 또 이동하는 타이밍이 있으니까 쉬었다가 또 이제 저녁 시간이 되겠죠. 그때는 요리하는 남자라고 팬분들, 제일 기대돼요. 팬분들과 떡볶이나 뭐 등등 음식을 만드는 그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선수들하고 장기자랑 있고 뭐 춤을 추고 분장을 하고 했던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때 뭐 여자 옷 입고서 뭐 화장하고 입고 입에 바르고 했었어요. 그런 거가 있다고 해요. 그런 게 이제 재미나게 다 끝나면은 바로 재미있게 말하는 거 뭐예요? 짱돌짱? 장준호 선수예요. 장준호 말 너무 많아요. 아 심심한가 봐.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박우민 선수 많이 응원해주세요. 와 이번에 장기자랑 이번에도 장기자랑 있으니까 뭐 어떤 팬이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뭐 누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있으면은 뭐 얘기해주시면은 전달을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테니까 근데 잘 안 하겠죠? 그런 거 나서서? 다시 질문 다시 해주세요.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이건 어떤 거? 아, 질문이 왜 다 이런 거냐? 아니, 이거 다 선수들이에요, 다 선수들.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선수, 아. 오케이, 선수분들은 다 나가주시고요. 네. 선수들 다 나가라 그래야 되고. 버금이 너도 인기가 되게 많네요. 제가 만만해서. 아. 관능적이라고 하신 분 이상이. 아, 진짜요? 이상이 관능적. 아, 그럼 좀 더 내려야 되나? 여장하고 걸그룹 춤추기. 아, 그 저거 하라고요? 저만 어떠세요? 저만 해요? 원래 저희 팀은 이런 거 다 춤추는 거 좋아하고 긴장하는 거 원래 경기장에서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뭐 준비만 되고 연습만 한다면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팬캠프 때 선수들께 잘하는 점 보고 싶은 것들 막 있으시면 또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선수분들이 자꾸 무슨 말 하시는 거지? 빠지서만 말고 팬케이크 상탈. 아, 왜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 있겠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박원민 선수 랩 준비해주세요. 아, 저는 뭐 당연히 준비하죠. 너 저번에 랩 했었나? 진짜요? 뭐 했었어요? 그때? 나 뭐 했었죠, 랩을? 랩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짧게, 짧게. 요즘 좋아하는 랩. 에피타이저식! 에피타이저? 요즘 빠진 거. 그럼 랩 해주세요. 그럼 랩을 안 하고 그러는데. 짧게. 제가 들으면 약간 프리스타일 식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프리스타일! 요! 우리 팬캠프에 놀러와! 요! 우리 팬캠프에 놀러와! 거기까지!
장기 자랑이요? 네, 개인기. 개인기? 잠시 짧게 맛보기. 저는 뭐 노래 이런 거 못해가지고 춤 준비해가지고 할게요. 지금 뭐 춤 뭐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그때 뭐 선생님 팬케이크 팬케이크 때 오시면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오세요. 윙크 한번. 제 눈이 작아가지고 윙크해서 안 되는데. 아! 머리가 상하지 않는 안된다면은 네, 괜찮습니다. 머릿결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저희들도 뭐 파마도 많이 하고 또 염색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상하는데 머리까지 하면 난리 나겠죠? 댓글이 안 오는 건가 이제? 이거 보고 계신 분들 댓글 많이 써주시면은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수분들만 말로 하고 팬분들이 왜 더 많아지시지? 네. 춤 연습 해오시나요? 춤 연습. 저희 팀은 약간 댄스 담당은 약간 명근이가 거의 다 맡고 있어서 저희 팬캠프 놀러 오시면 명근이가 아주 멋진 댄스를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저 포함해갖고 몇 명이 할 거예요. 누구 다른 선수들도 같이 포함시켜 주세요. 저만 할 수 없어요. 명근 선수. 자, 그러면 저희가 팬캠프를 다섯 분을 초대할 거예요. 저희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 박원민 선수랑 손명은 선수 이름 세 글자로 3인실을 지어주시고 다섯 분을 선수분들이 뽑아서 팬캠프 초대를 할 거예요. 많이 많이 3인실 많이 남겨주세요. 한장 던져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안 터져가지고 3인실 잘하세요. 3인실요? 네. 해본 적은 없는데 네. 해볼까요? 제 이름으로요? 네. 아니면 서로 이름으로? 서로 이름으로요? 네. 열심히 생각하고 계세요. 할까요? 네. 송! 송글송글 땀이 맺혔어요. 나 진짜. 나 집에 갈래! 자꾸 이름을 시켜! 괜찮아요, 명! 명근이가 운동을 하고 왔어요. 금! 근력도 세서 배구도 짱 잘해요. 오! 오! 아, 지금 생각하다가 지금 안 들으셨어. 안 들으셨어. 아, 네, 못 들었어. 다 준비되셨나요? 아, 이거 잘 못해. 박! 박업. 네? 아, 박업이 뭐예요? 박, 머리, 뭐. 아, 박업! 박업. 원! 원빈아. 빈! 여기까지입니다. 빈! 빈 너무 어려워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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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빈 됐다! 아! 아, 됐습니다. 자, 여러분, 빨리요. 아! 송아진 영주 씨, 김연성 씨. 오로로드지. 아! 박원빈. 빈. 아니 여러분들 3명씩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어렵나 봐. 어렵나. 레오 안드레치도 팬캠프에 같이 참여합니다. 환영. 이 정도면은 그냥 다섯 명 어떻게 하지? 그럼 참가자분들,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다섯 명을 뽑을까요? 그래도 근데 이거 다 선수들 있네? 응. 오케이 선수들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이 다 선수들이에요? 이분은? 이분 한 명 참여하셨어요 지금. 송아지 영준실 이건 뭐야? 이거 주면 안 되는데 근데 없어! 있다! 다 아파 박은민 선수님 원해요 팬캠프에서 빈 빈대떡 같이 만들기. 오. 잘 썼다. 네. 저 기억해 주세요. 커다라. 체리더님, 김현철 리더님.
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 제발요. 네, 알겠습니다. 아, 또 한 명의 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공연자가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오케이, 저 친구 네모 다자 한지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잘 안 돼가지고, 저도 지금 어려워가지고, 여러분들, 어쨌든, 원활하지 못한 진행,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우리 박원규 선수, 손흥민 선수, 김진아 시열도가 또 열심히 하는 거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끄러우신가요? 아, 귀가 너무 아프다. 자, 요거는 다섯 분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삼행시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알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에 다른 걸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행시가 안 올라오고 있어요. 삼행시가 뭐가 이렇게 어려워서. 송! 송명근이! 명! 명근이가! 근! 모르겠네요.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 다섯 분 뽑는 거는 아까 한 분은 뽑힌 건가요? 네, 한 분 뽑았어요. 그럼 아까 그 한 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당첨되셔서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 제가 마무리를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팬캠 보셔서 우리 선수들이랑 재밌는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위해서는 참가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8월 31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용 어디든 올라와 있겠죠? 찾아서 보세요. 그러면 잘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댓글이 몇 개가 있겠죠? 제작진이 다시 한번 상의하고 요거 다 촬영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마무리를 짓는데 오늘 김재나 치어리더하고 네, 많이 늦어서 그렇죠? 일단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왜냐면 이게 많이들 참여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글 써주시고 하면은 원활한 진행이 되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말이랑 우리 선수들 얘기 한 말씀만 듣고 말씀드리는 상황에서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요. 그 다음에 팬캠프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우리 선수들 많이 행복하게 이쁘게 즐겁게 그날 할 수 있게 많은 거 시켜주셔도 다 하실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송명훈 선수 한 말씀 해주시고요. 저는 이만 나가고 박원규 선수 한 말씀 해주시고 김재환 씨들과 안녕, 굿바이, 뭐 팬캠프에서 만나요.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박수! 지금까지 좀 원하는 진행 못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건 팬캠프 때 많은 분께서 오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많이 오셔서 저희 선수들과 또 다른 추억 하나 다섯 번째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많이 오세요. 8월 31일 토요일 날 저희 선수들도 많은 준비를 이제 하고 있을 테니까 많이 놀러 오셔서 저희랑 재미있게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인사를 해볼게요. 제가 팬캠프 때 가면 다 같이 만나요 하고. 네. 괜찮죠? 네. 괜찮죠? 아, 이 정도 괜찮습니다. 팬 여러분, 팬캠프 때 만나요!